1월 3일, 2022년도 1월 3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달에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돌아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신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2021년도 새벽 만나의 시작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들려주는 복음의 말씀들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마리아에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처녀가 있는데 임신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예수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 그 이름을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수태의 고지라고도 합니다. 임신할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겠어 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계획을 감추지 않고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은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시대는 아닌가 뒤돌아보고 내가 오늘 어떻게 깨어있어서 종말을 대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계획들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마리아처럼 순전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순전한 자란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보여 진실되게 거짓이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한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계획을 말했지만 마리아가 거절하며 끝일 때는 마리아가 받아들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는요 비난과 수치를 당할 분위기입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요. 종교적 분위기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와 비난이 따를 것임을 분명히 마리아도 예견했지만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뤄가려고 하는 사람도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의지, 자신의 지식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누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이렇게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 오늘 심우식이 각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새해 다짐을 할 것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겠다. 이것을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집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했습니다. 마지막 때요, 우리가 죽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중간이 없습니다.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하나님 백성으로답게 살아갈 것이어서 천국을 소유할 것이냐, 세상 사람들보다 눈치 보다가 이것저것도 아니다 그냥 어중간하게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중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 하나님의 편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에게 흘러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순전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갈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깨닫고 저 앞에 철저하게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 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에게 보여주실 때그 계획을 드릴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2022년도를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허락하신 새날, 호랑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귀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어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관계든지 새로운 관계로 맺어가게 해주시고, 새롭게 전진하고 부흥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온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생업과 일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담교회로 마음이 향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들 내가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예담 재가 복지센터 사역위에 함께 하시고, 예담 자금도서관 사역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